안녕하세요. 볼리TV 성웅입니다. 오늘은 한국 축구 현재와 미래, 특히 대표팀과 대한축구협회를 중심으로 우리들의 서호정 기자, 서호정 기자와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수염이 많이 길어졌나요? 네. 저 약간 휴식기이기 때문에 수염 조금 면도를 뒤로 했더니 이왕 이렇게 자란 김에 어디까지 자라나 한번 보자고 해서 기르고 있는데 딸한테 뽀뽀해 줄 때마다 딸아이가 표정이 안 좋아가지고 이제 좀 깎아야 되나 싶습니다. 자, 2022 카타르 월드컵 벤투 감독의 4년 한 4개월 정도의 대표팀 감독으로서 여정이 끝이 났습니다. 나중에 알려졌지만 대한축구협회에서 재계약을 시도를 두 번이나 했었는데 잘 되질 않았고 벤투 감독은 떠나셨고 이제 우리 대표팀 차기 감독 선임이라는 굉장히 중대한 그런 미션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뭐 좀 연말 연시를 거치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뭐 이렇게 좀 썰이 나온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내부적으로 방향이 크게 바뀐 내용이 있고 왜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폴리티비에서만 들으실 수 있는 얘기들을 좀 많이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월드컵 기간 중에 VIP석에서 정몽규 회장님 만나서 좀 관련된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 얘기도 대단한 건 아니지만 약간 좀 여러분들께서 어느 정도 참고해 보실 만한 얘기들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초에 이제 대표팀 감독 얘기 썰이 막 미디어를 통해서 흘러나올 때 국내 감독들 결정이 됐다. 네. 그래서 뭐 김학범, 최용수, 뭐 심지어 월드컵 기간 중에는 그 안정환 위원 안정환 위원은 근데 B급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국대 감독을 할 수 없거든요. 아 근데 뭐 안정환 위원 같은 경우 이제 새해부터 P급 이수를 받게 되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이수를 받는 것만으로 자격증 일단 되니까 그런 추론들이 나왔던 것 같고 나중에는 저 박항서 감독도 기사에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좀 낭설이 지금 많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뭐 그 중에는 물론 진짜 나왔던 얘기도 있지만은 대다수는 좀 낭설에 가까운 그런 얘기들인데 일단 대한축구협회는 지난 12월 13일에 차기 감독 선임에 대한 로드맵과 기준을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12월까지 그러니까 2022년 연내에 대표팀 감독 선임을 위한 기준과 원칙 그리고 어떤 방향성 이런 것들은 이제 확정을 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 1월에 감독 후보들을 리스트업을 해서 실제 이제 접촉 면접 이런 것들을 갖고 2월에 이제 우선순위를 갖고 이제 차례차례 선임 가능성을 이제 타진해서 최종적으로 선임을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 3월에 FIFA A매치가 지금 예정돼 있습니다. 그 경기 그러니까 새롭게 다음 월드컵을 위한 4년을 나아가는 첫 시작을 새로운 감독, 차기 감독과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인 거죠. 네. 그래서 1월이 되면 이제 1순위, 뭐 2순위, 3순위 정해서 차례차례 접촉을 해서 진행을 하겠다. 이제 얘기인데요. 이게 이제 월드컵 출국 직전에 회의가 있었고 거기서 좀 얘기가 많이 있었다면서요. 네. 벤투 감독과의 재계약 협상이 이제 결렬됐기 때문에. 물론 이제 16강 진출한 뒤에 현재 이제 월드컵 대표팀 단장으로 가 있던 정몽규 회장이 직접 다시 한번 벤투 감독에게 의향을 물었지만 그때는 뭐 벤투 감독이 확실하게 떠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11월 10일에 대한축구협회가 전력강화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기술적으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분들 이런 분들 여러분들을 이제 축구회관으로 모셔가지고 일종의 난상 토론을 한 거죠. 여기에서 이제 크게는 이제 두 갈래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갈래는 과연 벤투 감독의 4년을 봤을 때 외국인 감독이 능사였느냐. 국내 축구계의 오피니언 리더들은 대부분이 외국 감독들을 좀 비투하는 상황이 많잖아요. 만약에 이 회의가 월드컵이 끝나고 열렸다고 한다면 외국인 감독은 가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월드컵 전이다 보니까 외국인 감독이 꼭 능사였느냐 이거는 뭐 효율도 있는 것 같습니다. 벤투 감독과 그 이제 네 명의 포르투갈 코치 그리고 두 명의 한국인 코치가 있었죠. 상당히 대규모 사단이었는데 이 코칭 스태프를 1년에 운영하는 예산만 약 50억 정도가 들었거든요. 4년이 넘는 기간 또 200억가량이 투자가 됐는데 그만큼의 효과가 있었느냐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건 것 같아요. 단순히 대표팀의 성과만이 아니라 이들이 어떻게 보면 한국 축구 전체 씬에 긍정적인 영감이나 영향을 주었느냐라는 그런 부분까지도 논의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월드컵 어차피 48개국 체제로 확대되고 본선 진출의 어떤 문턱이 과거보다는 좀 낮아지는 상황에서 국내 감독으로 가도 나쁘지 않다 이런 목소리 나왔던 건 사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외국인 감독도 당연히 가능성을 열어둔다. 다만
벤투 감독 때처럼 우리가 벤투 감독 시기에 가동을 했던 사단 운영은 어렵다. 요거는 대한축구협회의 현재 어떤 재정적인 그런 현실적 문제하고 좀 맞닿아 있는데요. 크게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대한축구협회가 큰 사업을 하나 벌이고 있죠. 2024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천안에 네. 마련된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원래는 이제 파주에 이제 국가대표 축구센터가 있습니다. 네. 여기가 이제 임대가 끝나기 때문에 새롭게 천안으로 옮길 상황인데, 여기에 이제 대한축구협회가 부담해야 되는 예산만 한 1,300억 원 정도가 됩니다. 네, 좀 크죠. 거의 대한축구협회 1년치 예산이 전부 거기로 이제 들어가야 되는 정도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다른 분야에 대한 예산들이 감축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소년 축구라든가, 혹은 뭐, 그 협회 직원들의 인건비도 어느 정도 조금 최근까지 감소됐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이제 줄여가면서 그 금액을 축구생 종합센터로 들어가다 보니까 당연히 1년에 연간 50억 가까이 되는 사단 운영은 어렵다. 뭐 외국인 감독이 오더라도 코치 한명 정도만 상시 운영하는 네. 체제, 이런 정도로 두 갈래의 원칙이 그 전력 강화 위원회에서 난상 토론에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특히 금전적 문제 같은 경우에는 A매치 성과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에는 그 이번 월드컵을 통해 많은 분들이 경험을 하셨지만 월드컵이나 아니면 어떤 중요한 대회에서의 성과가 한국 축구의 동력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성과가 안 좋고 막 무너지고 그 여론이 안 좋아지면 힘을 잃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표팀 운영에는 충분한 예산을 써야 되지만 지금 뭐 얘기한 축구 센터나 이런 기반 시설 투자 또 그로 인해 지금 줄어들었다는 유소년 투자 다 중요하기 때문에 요걸 어떻게 배정을 하고 안배를 하고 또 돈을 어떻게 벌어오고 요게 결국 이제 행정의 능력인데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뭐 김하보 감독님이 유력하다는 얘기라든가 최용수 감독도 물망에 있다거나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월드컵 16강 진출했고 정말 분위기가 완전 달라졌잖아요. 분위기 확 네, 달라졌죠. 아직 그 뒤로 회의는 뭐 열지 않았지만 네. 16강 진출 이후에 국민적인 관심도가 상당히 커졌고요. 벤버지가 되셨잖아요. 그렇죠. 벤투 벤투 감독님이. 감독이 벤 고집에서 벤 버지로 이제 네. 거듭나면서, 아, 외국인 감독이 긍정적인 효과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리고 또뭐 저도 기사를 썼습니다만, 사단, 그러니까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영역에서 잘 조화를 이룰 때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거는 뭐 네. 선수들 목소리로도 많이 전달이 됐습니다. 그리고 특히 월드컵 이후에 이전과 다르게 선수들이 직접 감독 선임이 상당히 중요하다. 어떻게 보면 벤투 감독의 연속성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의 외국인 감독 선임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목소리를 뭐 이재성 선수라든가 김영권 선수, 또 김민재 선수도 이제 이탈리아로 떠나기 전에 많은 선수들 그런 공개 얘기를 발언을 했었죠. 했죠. 예, 공개발. 이게 이전하고는 상당히 다른 분위기죠. 이전에는 사실은 감독 선임에 있어서 선수들은 좀 침묵하고 그냥 결정을 따르는 편이었다면은 이번에는 좀 다른 분위기입니다. 이 얘기를 좀 언급을 할까 말까 했었는데 의무팀 관련해서도 외부에서 와서 선수들을 좀 도와주신 분이 월드컵 끝나고 좀 SNS 발언해가지고 논란이 좀 있었잖아요. 그 뒤로는 뭐별 얘기 없지만 지금 선수들과 협회 간에 약간의 갈등 구조가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협회가 나가려고 했던 방향과 선수들이 원하는 방향의 차이가 있었는데 이게 선수들이 원하는 쪽으로 네. 어느 정도 결과적으로 좀 가고 있는 흐름이 전개가 그렇죠. 되고 있어서 국민적인 어떤 목소리나 여론도 선수들의 의견을 지지한다라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또 하나의 어떤 또 변수가 있는데, 청와대입니다. 청와대 대표팀 방문 선수들이 돌아오고 나서 환영 만찬을 열었죠. 그 만찬장에서 뭐 여러 가지 선수들의 의견들도 좀 수렴을 했고, 공교롭게 하루가 지나서 경제인 단체 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나서서 포상금, 배당금이 이제 선수들에게 포상금 돌아가는 비중이 왜 이렇게 적냐? 라는 좀 공개적인 지적을 합니다. 그 뒤에 국무회의에서도 또한번그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선수들을 격려하거나 치하하는 건 있지만은 문제 제기를 하는 일은 스포츠 관련해서 흔치가 않잖아요. 저 오지랖이죠. 어떻게 전 보면은 그렇게 봅니다. 저는 이제 그 피파의 월드컵 배당금이 어떻게 활용되어야 되는가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한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라고는 아, 보는데, 그리고 이게 그 정도 자리에 있으면 그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조심해야 한다고 봅니다. 차라리 예. 실무자를 통해서 이렇게 지시를 한다거나 뭐 뜻을 전달할 수는 있겠지만 근데 이게 아무튼 이례적이다 보니까 축구협회로서 당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난 10월에 아시안컵 유치, 어쨌든 대통령이 또한번 직접적인 관심을 보였다. 아시안컵 유치가 밀어줬죠. 약간 정부 쪽에서. 외교력의 어떤 실패로 인해 가지고 대참패를
하면서 카타르에게 계책을 네. 넘겨주고 말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복잡하게 얽혀져 있는 상황이고 결정적으로 이번 월드컵 대표팀의 단장이었던 정몽규 축구협회장이 정작 전날 한양 만찬에는 초청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아 그런가요? 본인이 초청을 받지 못했어요. 네네네. 아 그건 심한데? 그러니까 청와대 왕따 시킨 건가요? 대통령실에서 부르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아 이거는 좀 네. 너무하네. 그렇게 되니까는 축구협회라든가 정몽규 회장 입장에서는 네. 조금 더 의식을 할 수밖에 없죠. 야. 그리고 공교롭게 그렇게 된 12월 12일에 정몽규 회장이 사제 20억 원을 출연을 해서 선수들에게 포상금을 더 지급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게 네. 그러니까 분명히 어떤 일의 계기와 원인이 작동을 있네요. 한 거죠. 네, 네. 있고. 옛날에는 대표 선수들이 뭐 성과를 내거나 소집이 됐을 때만 해도 협회장이 막 금일봉 네. 그런 게 굉장히 좀 일반적이었어요. 근데 요즘 시대에 이렇게 뭐 회장이 사재를 털어서 선수들에게 그런 상금을 주는 게 맞는지 솔직히 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어쨌든 뭐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걸 보면 확실히 협회에서 청와대 신경을 네. 많이 쓰는 것 같긴 하네요. 축구계 네. 입장에서 보면은 조금 신기한 일이긴 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감독 선임에 대해서도 어떤 여론의 그런 분위기를 네. 무시할 수 없게 된 상황이 됐다라는 얘기와 함께 한 12월 중순 정도 들어서는 협회 내부에서도 정몽규 회장이 어떤 의견을 중심으로 외국인 감독으로 기류가 네. 바뀌었다. 그게 복심인가요? 제시를 한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네. 복심은 이미 읽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제가 앞서서 뭐 약간 거창하게 얘기했지만 이번 월드컵 때 3사 이전을 우리가 중계를 저희 팀이 안 하게 돼서 MBC가 주간 방송사니까 저한테 그 VIP 티켓을 좀 제공을 해줘가지고 가서 봤거든요. 와 카타르 월드컵 VIP에서 죽여주더라고요. 자리도 그렇고 뭐 음식도 정말 음식을 사두고 가다가 눈이 마주쳤어요. 인사를 하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일어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셔서 수행하시는 분도 한번 계셨는데 그래서 아 차기 감독 선임에 대해서 아이디어 있으면 달라고. 근데 되게 애매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음식 보다가 갑자기 네, 그리고 그런 얘기를 내가 하려고 준비를 해서 만난 상황이 아니니까 그냥 의례적으로 물어보시나 보다 하고 아 뭐 협회 안에 좋은 분들 많으시니까 뭐 잘 결정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가려고 했는데 계속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가 정확한 워딩을 여기서 소개해드릴 수는 없지만 생각보다는 좀 길게 얘기를 했고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본인 생각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셨지만 국내 그 축구 그 분들이 외국인 지도자들에 대한 평가가 높지 않더라고요. 이런 뉘앙스 얘기가 있었고 외국인 감독도 좀 적극적으로 고려를 하고 싶은데 내부적으로 별로 그 의견이 호응을 못 얻고 있더라. 저는 사단의 중요성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서정 기자랑 같은 생각인데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제 국내 지도자분들에 대해서 평가 절하하는 것은 아니고 네 아니고 현실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감독 힘이 되게 세고요. 감독님들이 선임하는 수석 코치가 전부는 아니겠지만 많은 경우 친한 후배입니다. 거의 뭐 S맨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아끼는 후배. 일반 코치님들도 어떤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기를 수 있는 기회가 잘 없어요. 왜냐하면 일단 신문을 시작하게 되면 결국 그런 어떤 피라미드 구조에 의해서 위에서 지시하는 것을 성명하단식으로 이제 수행을 하는 역할들을 거의 하기 때문에 네. 반면에 우리나라 선수들은 세계 최고 굉장히 무대에서 지금 올라가죠. 네, 정말 그 최고의 무대에서 본인들이 직접 경험하는 어떤 코칭 매일매일 트레이닝, 경험하고 있는 네. 게 그리고 어떤 회의 이런 것들에 경험이 쌓여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발전 속도가 굉장히 늦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선수들과 어떤 지도자의 격차 요거를 지금 당분간 어느 정도 유예 기간을 갖고 그렇죠. 뻔히 보이는 불화설을 네, 피하고 네. 또 선수들에게서 마음적으로 뭐 그 사람 그 감독을 좋아하고 싫어 이걸 떠나서 설득력을 인정할 수 있는 네. 일본도 네, 저희가 이제 녹화를 하고 있는 시점에서 하루 전날 모리아 사즈미 감독이 연장했잖아요. 네, 하고 나서 일본 언론들이 다 지금 나오고 있는 분위기가 뭐냐면은 과연 선수들이 이 결정을 수용할까? 그러니까 이번에 일본이 정말 잘했죠. 잘했는데 네. 저는 일본 감독의 전술이 정말 결과적으로 훌륭했지만 도박이었다고 봐요. 전공법을 하지 않고 변칙을 썼는데 물론 성과를 냈기 때문에 박수를 받고 좋은 감독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지만 내부적으로 불만이 굉장히 많다라고 저도 얘기가 들었고. 지금 일본 언론에서 계속 나오죠. 어떤 선수들이 미나미노는 승부차기 할 때 네, 뭐 감독이 미나미노 안정해주고 뭐, 네. 차고 싶은 사람 이렇게 뭐 했다고 하고 네. 그리고 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선수들이 벤투 감독에 대한 존경심 그리고 어떤 고마움 이런 것들을 계속 표현했지만 일본 같은 경우 선수들이 돌아가서 인터뷰를 한 걸 보면은 네. 별로 납득하지 못했다. 전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다라는 네. 얘기를 거침없이 하고 있거든. 이게 만약에 잘못될 경우에 우리도 이렇게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벤투 감독 취재에서 가장 저는 긍정적이었던 부분은 사단이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전임 감독이 슈틸리케 감독을 보십시오. 떠날 때 정말
우울하게 혼자서 캐리어 끌고 택시 잡는? 네, 아니면 이태원에서 뭐 픽업해 주는 분을 기다리는 이런 장면이 찍혀서 화제가 됐잖아요. 근데 그분도 결국에는 혼자 왔잖아요, 사실상. 아르마 코치가 왔지만 사실상 트레이너 역할 정도였던 분이었기 때문에 고립이 돼요, 감독이. 이번처럼 벤투 감독이 경기력이 안 좋은 시절이 좀 많았잖아요. 그런 시기가 좀 길어지고 또 주변에서 안 좋은 얘기가 들리면은 감독이 고립이 됐을 경우에는 잘못된 선택을 계속 하게 되거든요. 네. 근데 그런 팀으로서 이렇게 굳건하게 자신들이 세운 로드맵을 그렇죠. 견제할 수 있는 로드맵은 자기의 철학, 네. 원칙, 소신이 그래도 그렇죠. 지켜질 수가 있는 거고 어쨌든 벤투호는 그게 이제 4년 네. 4개월 동안 지켜진 거죠. 그렇습니다. 선수들이 오죽하면 그렇게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을까라는 게 저는 그러니까 그 방식이 사실 저는 우려가 될 면도 있지만 어쨌든 그렇게까지 선수들이 시그널을 보냈다는 것은 이걸 협회가 안 된다는 네, 거죠. 무시하면 안 네. 된다는 거죠. 이제는 그러면 누구를 선임하느냐인데 네, 이것도 네. 지금 또 다른 하나의 변수가 발생을 한 게 아까 전에 차기 감독 선임 로드맵을 얘기 드릴 때 대한축구협회가 얘기한 이 어떤 로드맵을 전체적으로 주관하는 것은 전력강화위원장인 네. 이용수 부회장이 한다라는 게 전제가 되어 아, 그렇죠. 있었어요. 김판곤 전 네. 위원장이 말레이시아 대표팀 감독으로 떠나면서 네. 네, 지금 그렇게 지난 6월부터 지난 네. 6월부터 맡고 있죠. 근데 이게 약간 조금 또 문제가 있는 게 이용수 위원장이 좀 이 지금 상황에서 이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는 것에 대해서 좀 부담을 느끼고도 있고 그러니까 대한축구협회 부회장으로서 임기가 내년 2월로 끝납니다. 그 이후에 다시 연장돼서 다음 2년을 더 할지 안 할지 이거는 결정되지 않은 상황인데 만약에 그만둔다고 하면은 과연 이용수 부회장이 지금 감독 선임을 담당하는 게 맞느냐를 이제 스스로도 반문을 했던 것 같고 네. 그래서 지금 들리는 얘기가 이용수 부회장이 아닌 다른 인물이 이 새로운 감독 선임을 이끌 가능성이 높다. 이용수 부회장 스스로가 전력강화위원장 자리에서 내려놓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국내 지도자에서 외국 지도자로 튼 것도 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방향 자체가 어쨌든 뭐 지난 11월에 진행했던 저 난상토론 크게 저희가 이제 두 갈래의 물줄기를 잡았다고 하는 그때 이제 회의를 주도했던 거는 이용수 부회장이었었기 네. 때문에 근데 이게 흐름이 바뀌고 여론의 목소리가 커지고 회장도 그다음 외국인 감독 쪽으로 가시죠라고 지금 좀 흐름을 바꾸고 있는 상황이고 어쨌든 지금 기대가 굉장히 좀 많이 쏠리고 있잖아 아, 부담이나 그렇죠. 이런 네. 것들이 근데 또 이용수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6월 이제 전력강화위원장으로 선임된 이후에 사실 여론의 분위기도 썩 좋지는 않았었고 여러모로 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수장을 누구 임명하는 것도 당연히 가장 중요하지만 저는 이제 그 회장께서 조언을 듣는 그룹을 좀 더 다변화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경기인 출신 비슷한 세대의 분들 말고 70년대생, 80년대생 혹은 뭐 90년대생이 되더라도 뭐 선수 출신이든 아니면 또 분석가든 마케팅을 하는 사람이든 좀 다양한 그런 일종의 그 브레인 네. 그룹 같은 거를 좀 만드셔서 성공을 하면은 자기의 성공 방식에 근거한 어떤 기준이나 철학이 좀 더 공고해지는 감이 있어요. 그렇죠. 예. 반면에 이제 그런 선수 시절의 성공이 조금 약했던 인물 같은 경우에는 보다 더 좀 논리적이라든가 다른 분야에 입증할 수 있는 것들로 뭔가 설득을 하려는 차원이 있는데 그 둘이 저는 어느 적당한 비중으로 섞여서 협회 내에서 의견이 좀 충돌하고 서로 양보하고 이러면서 좋은 결과를 도출한 게 좋은데 네. 지금 어떤 보면 협회의 고위층의 구성 자체가 현역에 좀 성공을 거뒀던 그런 인물들 중심을 좀 치우쳐 있다는 것도 그리고 특정 세대 분들이 너무 오래 계셔요. 네. 그러니까 어떤 특정 개인을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70년대라고 제가 언급했던 분들이 2002 세대들이라고 할 수 네. 있는데 이미 그 20년 전이거든요. 그때 성공 방식 분들이 경험 소리를 내는 그런 위치에 가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회장도 사실 그냥 이름만 부회장인 부회장들도 많잖아요. 아, 네. 실질적으로 전력강화위원회가 됐든 실질적으로 뭐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쪽에. 좀 더 젊은 생각을 네.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분들 포함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뭐 많이 얘기가 나오는 게 그러면 차기 전력 강화 위원장이 누가 좋겠느냐 할 때 네. 지금 가장 먼저 언급되는 인물이 이영표. 네. 지금 이미 협회 부회장을 겸직하고 있고 또 제 11월까지는 강원 FC 대표이사를 또 했었었죠. 그렇죠. 네, 이영표 지금 전 대표 강원 FC 대표가 이렇게 차기 전력 강화 위원장 하는 네. 게 좋지 않느냐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뭐 추천도 많이 들어오고 네. 있다고 합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이걸 수락을 할지 안 할지는 네, 네 그 부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뭐 박지성 디렉터 지금 디렉터도 저는 충분히 왜냐하면 특히 지금 대표팀 감독 선임을 해야 되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네. 박지성에서 만나면 다르지 않겠습니까? 만나 주겠죠 일단. 네, 그래서 네. 얘기도 힘이 실리고 지성 파기 네. 한번 네.
이럴 수도 있겠죠. 어, 네가 회장이 아니야? 이럴 수는 있겠죠. 왜냐하면 유럽에서는 이렇게 레전드 그렇죠. 출신 선수들 우크라이나 같은 하니까. 경우도 스케르 이런 했었고, 회장을 네. 했었고. 마지막으로 약간 좀 이것도 너무 구체적인 얘기지만 지금 최근에 뭐 할리로비치 감독이나 빌사 네. 감독도 거론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협회 내부가 아니라 외부 막 미디어에 네. 대해서. 저는 근데 갈등 유발형 지도자는 한국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아, 네, 그렇죠. 네, 할리로비치 감독 갈 때마다 주요 선수 싸워가지고 안 뽑고. 그렇죠. 빌사 감독도 자기 철학이 너무 굳건한 거니까. 네, 약간 그, 이게 선수 풀이 많은 나라는 괜찮아요. 근데 우리는 사실 그 엘리트 축구의 접영이 그렇게 넓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뭐 50명, 60명 되지 않습니다. 원래 그 주전으로 뛸 수 있는 선수 숫자가. 그리고 선수들하고 어느 정도 협업을 하는 것이 우리의 성적에도 맞다 보기 때문에 아마 1월 되면은 이제 단독 보도 같은 게 나올 겁니다. 어느 외국인 감독이 뭐 대표팀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왜냐면은 벤투 감독 그때 선임할 당시에도 벤투 감독 단독 기사는 선임되기 몇 시간 전에 나왔고 네. 그 전에 나왔던 인물들이 뭐 스콜라리 르나르 감독도 있었고 르나르 감독은 실제적으로 접촉을 했었고요. 네. 뭐 라니에리 감독도 얘기가 있었었고 뭐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일단 뭐 그런 것들은 흥미로 보시고 네. 실질적인 접촉하는 감독도 다를 수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길어졌는데 아무튼 두루두루 저희가 한국 축구를 생각하는 저희 나름의 직도 짧고 생각도 얕지만 저희 네. 나름의 충정이었다는 거를 많은 충정은 늘 가보장이고 일단 구독자분들에게 공유해 드리는 네. 한국 축구에 네. 대한 충정이죠. 충정 아닙니까? 네. 충정 없어요? 아니 뭐 2020 충정 2026년에 8강 가야죠. 네. 아까 좀 잘 됐으면 좋겠고 우리 선수들 지금 정말 선수들은 정말 무럭무럭 성장하고 정말 각각 위치에서 역대 최고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풀을 계속 형성을 하고 있잖아요. 국제 무대에서의 어떤 일회성의 어떤 결과가 아니라 우리가 해왔던 축구를 좀 계속 발전시켜서 더 멋진 모습. 이번 월드컵에서 우리가 처음으로 경기력에 많은 팬들이 감동을 했던 것 같아요. 일 못했는데도 막 박수를 쳐주고 졌는데도 박수를 쳐주고 했었으니까. 이런 흐름을 좀 이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쌓아놓은 거를 다시 제로로 만들고 그렇죠. 가는 거는 기본적으로 경기를 좀 능동적으로 지배하려고 하고 네. 우리가 원하는 축구를 좀 하려고 하는 네. 그러니까 저희가 뭐 전에 진중용 기자하고 얘기했지만 반응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고자 하는 계획대로 가려고 하는 네. 그런 방식이라면 저는 뭐 전술이 4백이나 3백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감독의 그냥 방향성과는 그렇죠. 크게 무관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렇죠. 이번 대회에서 봤지만 네. 거의 모든 팀들이 3백 4백 막 팀 상황 맞춰가지고 네. 썼어요. 네.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것은 그런 식의 어떤 적극적인 전향적인 축구를 지금까지 4년 4개월 동안 좀 익숙해졌던 우리 선수들이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네. 유형의 외국인 감독이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오늘 긴 시간 동안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골파 안녕히 계세요.